쭉 조사하고 살펴봤고, 이제 끊어읽기 하고 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1대1. 오케이. 자, 그래서 The man was a thief. 그래서 누가? 더 매니 워즈 그래서 도둑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땅콩이죠. 땅콩의 앞부분은 누가라는 질문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하다시의 덩어리. 지금은 무슨 동사?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가 뭐 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도둑이 왔으니까 도둑 있다겠어. 도둑 있다겠어. 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도둑이면 뭐라 그랬을까? The man is a thief 그랬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is의 과거형 뭘 썼다? 그렇죠. The man was a thief. 지금은 27분입니다. 예. 그러면 몇 시에 오는데? 안녕하세요. 28분. 추우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시계 없어? 네? 시계 없어? 시계 없어요. 시계 없어? 그럼 선생님이 시간 알려줘야 돼? 네? 시간 알려줘야 돼, 선생님이? 하다가 아, 그래?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몇호 했죠? 오늘 몇호 했죠? 정모가 오늘 4호 했을 때, 근데, 언니 저 끝났어요. 알아요. 그럼 다음 책 하면 돼요. 4호 하면 돼, A에 4호.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왔네요. But, 그러나가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 누가 뭐 했다? He가 stole 했다.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쵸. 무엇을? Money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훔쳤다? In an unusual way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이제 끝났고요. The man was a thief. 그 남자 도둑이었는데, but. 그런데, he stole 했어. 뭘 stole 했는데? 도둑이니까 당연히 money stole 했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글로 쓸 만큼, 글로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훔쳤기 때문에? In an unusual way. 이상한 방법으로. 됐습니까? 그 남자는 도둑이었습니다. The man was a thief, but he stole money. 그가 돈을 훔쳤습니다. In an unusual way. 이상한 방법으로. 자, 스톨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면, 스톨은, 그렇죠. 뭐에 무슨 형? 스틸의 과거형이죠. 여기 was가 과거니까 전부 다 옛날 얘기한다면 스틸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D 헐, 또, KWON. KWON 숫자. W-O-N이 네. 숫자 1이군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He was a good at computer니까, 누가 뭐 했답니까? Good. He was good. 그 다음에, 뭐, he was good at까지 갈까요? He was good at. He was good at. 그는 잘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잘했다? Computers. What was he good at? He was good at computers. 그럼 뭐 잘했는데? What was he good at? He was good at computers. 컴퓨터 전문가였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누가 뭐 했다는 저 뒤에 있습니다. By using his computer skills가 보이는데요. By doing이 뭡니까? By doing. 우리 단어 할때 by. 그렇죠. 그럼 by using his computer skills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그렇죠. How죠. 어떻게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블로.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 했다가 보입니다. 누가? He가 뭐 했다? Took 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Money를. 그 다음에, 어디에서가 보이죠? 어디에서? From everyone's bank account. 모든 사람들의 은행 계좌로부터 돈을 took, 가져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면서. 누가 뭐 했는데? He가 took 했어. 뭘 took 했는데? Money를. 어디서 took 했는데? From everyone's bank account. 모든 사람들의 은행 계좌로부터 그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함으로써.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 문장도 누가 뭐 했다는 저 뒤에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이런 거 도를 보고 뭐라고 우리가 배웠더라.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누가 뭐 한다의 뜻이 요 접속사 때문에 바뀝니다. 자, he took money의 뜻은 그는 돈을 가져갔다죠. 도가 없었다면. 근데 도가 있기 때문에 도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though he took money의 뜻은 비록 그가 돈을 가져갔지만 이런 뜻이겠죠. Though he took money. 어디서? From millions of Americans. 그렇죠. 수백만의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비록 그가 가지고 왔지만, they didn't notice. 그들이 뭐 하지 못했다. 그렇죠. 알아차리지 못했다. they는 그래서 뭐 대신 왔다 그랬어요? Of Americans.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됐습니까? 오케이. 내 통장에 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이 없어졌어. 당연히 눈치채고 신고하겠죠, 경찰에. 그쵸? 내 통장에 만 원이 있는데 뭐 0.01원이 없어졌어. 그쵸? 티도 안 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앞부분에 Though he took money from millions of Americans. 비록 그가 수백만의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가져갔지만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didn't notice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it's because he stole. 그래서 그것은 he가 뭐 했기 때문이다? stole 했기 때문이다. what? 무엇을? only one penny. 펜이는 우리나라 돈은 단위가 자 이제 약간의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을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단위는 뭐밖에 안 써요? 원밖에 안 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돈 단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건 달러죠, 그렇죠? 근데 달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도 있고 센트도 있고 펜이도 있고 이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센티미터가 1미터가 됩니까? 100센티미터가 1미터 되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것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센트면 뭐 1달러다, 뭐 100센트면 1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뭐 0.01원 같은 것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Only one penny만. 달러가 아니고. 1달러가 없어지면 그래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엄청 작은 돈을 훔쳐갔기 때문이죠. 어디로부터? From each bank account로부터. 각각의 은행 계좌로부터. 꼴랑 10원도 안 되는 금액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죠? 자,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해서 잡혔죠? 잡혔죠? 당연히 잡혔죠. 이 사람이 잡혀야지 이 사건에 뭐를 알수 있어? 전모를 알수 있죠?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아직도 안 잡혔으면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없어진 거야? 모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잡혔으니까 야너 어떻게 훔쳤어? 그랬더니 해킹했어요. 왜? 해킹해서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잡혔어? 제가 0.01원씩 훔쳤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수사만 또 참, 황당하게. 그렇죠. 황당하겠죠. 그래? 뭐 별로 배 제가 예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치지면 나올래나? 오케이. The Penny Thief라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재밌게. 뭐 헨리 핀처 is in a coma. 헨리 핀처라는 등장인물이겠죠. 무의식 상태,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After a chance accident, 우연한 사고 이후에 his boss son-in-law, Perry Gabriel, takes over for him in the IT department of a major French bank. 뭐 은행에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 이 사람이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도 만들었고요. 뭐 오늘 예 안녕하세요. 또 크레이지 스토리 오브 하우 디스 이거는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또 비슷한 짓을 또 말레이시아 이 사람 말레이시아에서 한 사람 비슷하게 따라 한 사람에 대한 얘기네.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짓을 한 사람이 펜이 생김새.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맞습니까? 멋집니까? 네. 오케이. 근데 저것도 5원이나 10원 차이가 많이 안찍것 그렇죠. 10원 지금 보기 힘들잖아. 네. 그렇죠. 1원. 길다가 10원 비교하죠. 10원 막 버리고. 얘네 그렇습니까? 막 버려요. 막 버립니까? 저는 좋아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는 도둑이었습니다. The man was a thief. 그러나, but. 그는 돈을 훔쳤어요. He stole money. 어떻게? In an unusual way. 이상한 방식으로. 그는 컴퓨터를 잘했습니다. Was good at computers.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그는 돈을 가져갔어요. Money. 누구로부터? From everyone's bank account. 모든 사람들의 은행 계좌로부터. 비록 그가 돈을 훔쳐갔지만, though he took money. 누구로부터? From millions of Americans. 수백만의 미국인으로부터. 그러나 그 수백만의 미국인들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They didn't notice. 왜 그랬을까요? Why? 그것은 그가 훔쳤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he stole. 뭐를 훔쳤어? Only one penny. 어디서? From each bank accou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대화를 하는 식 형태네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Why did no one notice the man was a thief? 오케이. 그래서 왜 누가 뭐 노니까 그 누구도 노티스하지? 못했니? 됐습니까? 왜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니? 예,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했니? The man was a thief. 그 남자가 도둑이라. 여기에 뭐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데? 그렇죠. 그 남자가 도둑이었다라는 것을 notice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Because를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죠. 어? Because he took. 그가 뭐 했기 때문에? Took. 가져갔기 때문에. Only. 그렇죠. Only a small amount of money. Amount가 뭐였어요? Amount. 양. 그렇죠. 그러면 a small amount of money 한 뭐예요? 작은 양의 돈. 됐습니까? 여기서는 작은 양의 돈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훔쳐가는지 나오죠? Only one penny. 그래서 one penny는 어떤 amount of money? Small amount of money. 소량의 돈, small amount of money. 어디로부터? From people's bank account. 사람들의 은행 계좌로부터.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 답이 안 되느냐? Great 하면 뭐예요? 큰, 뭐, 위대한, 이런 뜻이죠. 그럼 great amount of money 하면 엄청난 양의 돈이란 뜻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이건 어떻게 읽어요? Average. Average 뜻이 뭐든가요? 그렇죠. 평균의. 평균적인 돈을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large가 들어가도 great 들어갈 때랑 똑같죠? 그렇죠. 다량이 되는 거죠. 자, unusual amount는 이상하죠? 그렇죠. 특이한 양입니까? 소량입니까? 그렇죠. 특이한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그냥 그가 어떤 식으로 훔쳤다? In an unusual way. 어떻게 훔쳐갔다? 특이한 방법으로. unusual이 본문에 한번 나오죠? 특이한 방법으로가 뭐였더라? In an unusual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잠깐 글래스 카드로 넘어가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패턴 영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셔플 말고. 오케이. 그래서 난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아니 아, 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어. Not to keep silent anymore. 그렇죠. I've decided not to keep silence anymore.
I've decided not to keep silence anymore. 오케이, 좀 길죠, 이번 패턴은. 자, 일단 계속 나오는 패턴은 I decided not to. 그쵸, 뒤에 무슨 씨 와서? 하다시가 와서 뭐뭐 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일단 decide의 뜻이 뭐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not이 들어갔으니까 I've decided not to니까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to 뒤에 그냥 하다시만 오면 하다가 되는데 not 뒤에 to도가 오면 not to도가 만들어지고 not to의 뜻은 안 하는 것. 그렇습니까? 내가 결정했어. I've decided not to keep 하는 것을. silence의 뜻은 침묵하다가 아니고 하다시 아니죠? 이라는 무슨 시냐 하면 이름씨예요. silence란 단어도 있어요. silent란 단어도 있어요. silent는 무슨 뜻이냐면 고요한이라는 어떤 시예요. silent는 어떤 시고 silence는 이름씨예요. anymore의 뜻은 더 이상. 됐습니까? I've decided not to keep silence anymore. I've decided not to keep silence anymo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인이 해볼까? 난 당신과 일하지 않기로 했어. 그쵸? 다 같이 I've decided not to work with you. I've decided not to work with you. I've decided not to work with you. 너랑 같이 일하다. work with you. 너랑 같이 일하는 것. to work with you. 너랑 같이 일안 하는 것. work with you. 자, to 뒤에 하다시 온 거에 not 넣으면 뭐가 된? 아이고, 이상한 건데? 그쵸. to 뒤에 하다시 온 거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not to do가 된다. to 뒤에 not 넣으면 not to do.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doing에도 not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not doing 되고요. to 뒤에 not 넣으면 not to do야. not do로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맞습니까? not to do. 자, 이건 지금 그냥 선생님이 수치듯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뭐 to 부정사의 부정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 안 가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단 말이야? I want not to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가는 것을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는.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저녁 6시 이후로 먹지 않기로 난 결심했어. I decided not to eat after 6 p.m. 그렇죠. 오케이. 나 다시 I've decided not to eat. I've decided not to eat after 6 p.m. after 6 p.m. 뭐한 번에 안 되면 이렇게 잘라서 I've decided not to eat after 6 p.m. 잘라서. I've decided not to eat after 6 p.m. 오케이. 그 다음에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 accept it. 발음은 accept. I've decided not to accept it. 다 같이 I've decided not to accept it. Decided not to accept it. 여러분 발음을 좀 힘들어하네요. I've decided. I've decided not to accept it. Not to accept it. I've decided not to accept it. 네, accept 하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난 인정 안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널 퇴학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어. I 천천히 천천히. decided not to drop you out. 아. drop이 뭐예요? drop. 떨궈내는 거잖아, drop. 그쵸? drop you out. I've decided not to drop you out. 아, drop out 아니에요? 아, throw you out. 집어던지는 거구만. drop out도 퇴학시키던데요? throw you out도 있어요. throw out. I've decided not to throw you out. 맞지? I've decided not to throw you out. I've decided not to throw you out. throw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쵸? 던지던데, 너를 밖으로 집어던지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학교 밖으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drop out도 있어요. drop out. 퇴학시키다. 오케이. 나같이 I've decided not to throw you out. I've decided not to throw you ou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와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어. I decided not to break with
그렇죠. 나같이 I've decided. I've decided not to break up with him. Not to break up with him. I've decided not to break up with him. Okay, break up with 누구 하면 누구누구와 헤어지다라는 뜻이겠죠. Break 하면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break up의 뜻은 완전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와 함께 완전히 갈라서기로 결정했다. I've decided not to 헤어지지 참 않기로 참. I've decided not to break up with him. I've decided not to break up with him. 네,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Keep silence. Keep silence. 그 다음에 더 이상은 뭐였어요? Anymore였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I've decided not to keep silence anymore. Anymore.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Accept였죠. Accept. 다시 I've decided not to accept it. I've decided not to accept it. 그 다음에 너를 집어 던지다 밖으로. Throw you out. Throw you out. 그래서 나는 너를 퇴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어. I've decided not to throw you out. 할 때 나왔었죠. 오케이.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very sweet and sour? What is candy is very sweet and sour? 그렇죠. 됐습니까? 사탕은 매우 달콤하고 새콤하다. The candy is very sweet and sour. 그래서 겉에 이 캔디 포장지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새콤 달콤이라고 써있겠죠. 됐습니까? Sour and sweet. 새콤 달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내 생일이야. 난 케이크 먹을 거야. It's my birthday. I will eat cake.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좋을까? 아니면 그냥 파리바게뜨 케이크가 나을까? 둘 다 다 먹고 싶다. 네,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선택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베스킨 라빈스 31 가면. 바닐라. 바닐라 초코가 좋다. 또 딴 건? 레인보우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 괜찮지? 딸기. 베리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프렌치 프라이즈 are just fried potatoes. 그렇죠. 여기 프라이즈 했으니까 여럿이니까 여기도 포테이토즈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감자 튀김은 그냥 튀긴 감자야. 프렌치 프라이즈 are just fried potato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to eat chicken soup when I'm sick. 그렇죠. 닭죽이 닭죽. 뭐 보통 뭐 엄마가 죽 끓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치킨 수프. 예, 맛없습니까? 밥이 새구나. 오케이, 그래서 난 닭죽 먹는 게 좋아. I like to eat chicken soup. 내가 아플 때 when I am si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to collect ice cream but my sister prefers strawberry. 오케이, 그래서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좋은데 꼭 내 동생은 진 딸기 먹고 싶대. 됐습니까? 그래서 prefer가 뭐든가요? 더 좋아하다. 맞습니까? 그냥 좋아하다가 아니고 더 좋아하다. 그러니까 like better의 뜻이 like bett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초코 아이스크림이 좋아. I like chocolate ice cream. 그러나 나의 여자 형제는 딸기를 더 좋아한대. But my sister prefers strawber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tomatoes in my salad. 됐습니까? 토마토 샌드위치. 뭐 샐러드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샌드위치 했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뭐 샌드위치에 토마토 들어간 거 좋아하죠? 아, 네. 몸에 좋은데요? 좋은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샌드위치에 토마토도 좀 넣어서 드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샌드위치에 토마토 넣는 게 좋아. I like to put tomatoes in my sandwic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됐습니까? DC가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what is the dishes가 설거지하다고
접시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 한 접시에 담겨 나오는 음식이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접시란 뜻도 있고 나중에 할게. 오케이. 되게 아쉬워한다. 다음번에 할게. 오케이, 여기서는 한 접시의 음식. 오케이, 그럼 melted의 뜻은? 다르다. 녹은, 녹여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ndue는 녹인. 녹인 치즈 음식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fondue is a melted cheese dish. fondue is a melted cheese dish. 오케이, 그 뭐야 가끔씩 피자 같은 거 시키면 그 찍어 먹는 소스 중에 퐁듀 소스 같은 거 주는 데도 있어요. 됐습니까? 아니면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가끔 뭐 퐁듀 있는 데도 있고요. 초콜릿 퐁듀 같은 건 많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주 가는 뭐 뷔페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주 안 간다. 아웃백 간다. 와우. 아웃백 간다. 엄마가 싫대요. 아웃백은 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엄마랑 엄마랑 거기 많이 가요. 엄마랑 엄마랑은 그 시내 거기 있잖아요, 산밥집 가서. 시내는 니네 뭐야 어머니 일하시는데 거기도 뷔페 있잖아. 별로네. 별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드디어 샐러드 나온 거. 스테이크하고 샐러드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스테이크와 초록색 채소가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을 거야. I'll have a steak and a green salad. 오케이, 그 다음 맛없습니까? 별로예요. 별로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drink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거죠. 뭐 네. 그런 얘기 있죠. 물 많이 마시라고. 됐습니까? 뭐 하루에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Six. Six glasses. 많이 마시는 편이네요. How about you?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네, 안녕하세요. 우와. 어제 한번 뭐 정확하게 모르시면 카운트 해보세요. 뭐 15잔?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8잔의 물을 마신다. I drink 8 glasses of water. 얼마나 자주?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은데 아까 슬쩍 봤는데 이게 한 덩어리잖아. 그쵸? 개수가 궁금하네. 이렇게 해서 얘는 뭐 바꾸고 통째로 앞으로 보내냐면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한단 말이에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chocolate bar is long and black is messy. 그렇죠. 이 초코바는 뭐 당연히 초코바니까 까맣겠죠. 길고 까맣다. This chocolate bar is long and black. 그것은 달콤해요. It's very sweet. 매우 달콤하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네. Turkey nuts is used as food at Christmas in America. 그쵸. 근데 얘는 발음이 meat예요, meat. 만나다 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오케이, 터키는 나라 이름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실면조 고기가 사용됩니다. Turkey meat is used. 음식으로서 as food. 크리스마스 때 at Christmas. 어느 동네에서? In America.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음식으로서 칠면조 고기가 사용돼. 칠면조 고기 먹어봤어요? 아니요. 맛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 같이 Turkey meat is used as food. Turkey meat is used as food at Christmas in America. Christmas in Americ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grandmother makes delicious pie. 그렇죠. 우리 할매가 맛있는 사과 파이 만드신다는 얘기죠. 뭐 미국인들은 파이 많이 만들어 먹죠. 네. 근데 미국인들이 사과 파이를 많이 만들어 먹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사과가 많아서. 사과가 많아서 그렇다. 오. 또. 빵이 좋아요. 빵이 주식이었어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또. 만들기 쉬워서.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는 사과가 맛이 없어서. 예,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서. 아니, 일단 우리나라 사과에 비해서 맛이 너무 없어. 예. 우리나라 사과 짱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플파이 만들어서 먹는데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치킨이 그래서 닭은 새죠. 닭은 새다. Chicken is a bird. 그래서 아쉬운 점 있죠. 닭이 새라서 아쉬운 점. 못 난다. 날아요. 높게 못 날아요. 높게 못 난다. 살이 많이 없어. 살이 많이 없다. 가능하고. 또 뭐가 없을까? 닭이 새라서 아쉬운 점. 많이 잡아먹힌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닭 입장에서 말고. 닭이 새라서 아쉬운 점.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네. 아, 날이 안 좋아요? 그럼 어디? 가슴살? 날개. 날개가 더 기름이 많고 더 콜레스테롤이 좀 많은데. 좋아해. 다리가 좋은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외국인들은 가슴살을 더 좋아한다던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like to eat like egg. Okay, 여기 에그를 그냥 안 쓰겠죠, 그쵸? 그래, 난 달걀 후라이 먹는 걸 좋아해. I like to eat fried eggs. 뭐로써?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써 달걀 후라이를 좋아한다. Okay, 그다음 계속해서. Coke is a kind of pop in Korea. It is called cola.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콜라라고 부르는데 외국 나가서 콜라 주세요 하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코크라고 해야 돼, 코크. 됐습니까? 그리고 팝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일까? 탄산 음료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팝송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팝은 뭐로부터 온 거냐면 popular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popular 뜻이 뭐죠? 건축 popular? 치킨이다. popular? popular? fry? popular 하면 인기 있는이죠, 인기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인기 있는. 그래서 여기서 팝송 하면 뭐예요? 뭐 있는 노래라는 얘기 되는 거죠. 케이팝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케이팝.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콜라는 탄산음료의 한 종류다. Coke is a kind of pop. 한국에서 in Korea. 그것은 콜라라고 불린다. It's called cola. 콜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y now my favorite kind of juice is apple. 주스는 아닌 것 같은데. 프루트 아닐까요? 프루트. 주스. 아, 주스인가요? 오, 진짜 주스네. 아이, 됐습니까? 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주스는 사과 주스를 좋아한다네요. 오, 됐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주스는 사과야. My favorite kind of juice is apple ju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Korean feed on rice. 그렇죠. feed on 뭐 하다라면서 만나 맞죠? 먹고 살다. 오케이, 그럼 더 코리안스의 뜻은 한국인들 먹고 산다. 됐습니까? 한국인들 주식은 쌀이에요. The Koreans feed on ric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치즈는 우유로부터 나온다. Cheese comes from mil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ookies and milk are my favorite snack. 그렇죠. 미국 사람 서양인들이 뭐 흔하게 먹는 간식이죠. 쿠키랑 우유 먹는 거. 마치 cookies and milk are my favorite snack. Cookies and milk are my favorite snack.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직. 오케이. 바이바이.